네, 안녕하세요.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어, 저는 지금 단월면 봉상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조금 멀리 나왔는데요. 아, 어, 오늘 또 이렇게 물건을 매물을 매도 접수를 해 주셔 가지고 현장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저 목조 주택 딱 어, 외관상으로는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요. 아, 어, 통나무 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주변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예, 야산이 바로 좌측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고. 어, 주변은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요.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이제 빌리지 예, 무슨 빌리지라고 이렇게 호칭일 호칭을 하고 있고요. 주변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아돼 어, 있는 그런 어 타운입니다 빌리지 타운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이제 속이면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주말용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어 위치에 있고요본 매물은 지금 6번 국도까지 한 700m 정도밖에 안 걸려요. 700m 정도밖에 안 걸리고, 양평읍까지는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 거리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뭐, 단월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주변은 굉장히 조용하네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요, 또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시면, 여기 지금 아스콘 포장된 이 도로가 메인 도로구요. 어, 길막힘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두대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고, 저 앞에 지금 좌측에는 저기는또 어, 개천이 이렇게 있어요. 네, 개천이 좀 흐르고 있고, 현재는 좀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 어쨌든 개천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거. 네, 주변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네요. 음, 좋고, 본 매물 그러면은 어, 마당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어, 해야죠. 어, 지적 경계상 지금 뭐 펜스 작업은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어, 수목으로 이렇게 어, 조성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쪽 가시면 여기 이제 어, 데크식으로 해서 주차 박스를 요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어, 한대 정도는 여기다가 어, 전용 주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이제 야외 테이블과 뭐 이렇게 데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해서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시면은 정면이 이제 메인 마당이에요. 메인 마당 이렇게 보시면 잔디 관리는 생각보다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주변 이제 지적 경계 따라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다 그냥 나무요 나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쪽에도 다 나무. 예, 나무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면 자연석으로 디딤, 디딤석 이렇게 또 연출해 놓으셨고. 굉장히 뭐 땅은 생각보다 넓어요 마당은 넓고 주택은 좀 작은 편이구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 주택의 이제 좌측부분 이제 텃밭입니다 무하고 뭐 배추 이렇게 좀 심어 놓으셨네요 네, 배추는 벌써 이렇게 묶어 놓으셨고 요정도 텃밭 뭐 주말에 오셔가지고 관리 하시기에는 뭐 충분하죠 예 네, 이렇게 마당은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있고 어. 예, 주말에 오셔가지고 그냥 쉬시다가 가시기에는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정면에서 보이는 바로 이 매물이구요. 어, 데크 구조가 살짝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일단은 지하라고 봐야 되나요? 1층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어쨌든 원래는 데크 밑에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지금... 창고 공간을 또 별도로 조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만들어 오신 것 같고 원래는 데크 밑에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쪽 아주 굉장히 넓은 창고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쪽으로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전체적으로 좀 치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정면이 이제 현관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벤치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있고요. 네, 이렇게 가시면 좌측 문이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여기가 이제 주차박스 상단, 네, 상단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 해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통 어, 바베큐, 어, 바베큐해서 드시거나 뭐 이렇게 술한잔할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바로 주방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서 구조상은 어, 굉장히 잘 짜져 있네요. 예,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현관 저 반대편에 보면 저기에도 이제 한 계단 3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 공간은 이제 거실하고 연결된 데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따가 제가 안에서 내부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다 벤치 식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데크가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데크는 조금 손을 보셔야 될것 같네요. 칠을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건데, 파손된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외관은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는데 신발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다 원목으로 이렇게 다 마감이 돼 있고요 자, 자 들어가시면 정면에 바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전기 온수기 이렇게 있고요 현장은 이제 원목 마감 돼 있고요 그냥 깔끔하죠 네, 세컨하우스라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자 욕실 나오시면 이제 이 공간이 어,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주방 다이닝룸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3구 가스렌지가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다 마감은 어, 원목 마감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주방은 아무래도 좀 음, 습기가 어, 좀 많기 때문에 원목으로 또 이렇게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문이 이제 아까 그 야외 테이블 쪽, 주차 박스 상단 쪽하고 연결되는 이 출입, 출입문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네, 요 공간이 이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이제 1.5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제 거실. 아까 보셨지만 이쪽 창을 통해서 거실 데크로 나갈 수가 있고요. 요 공간이 이제 거실 되겠습니다. 거실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놓고 천장도 다 원목 마감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되 네, 있습니다. 예 네, 거실이고 그다음이 이제 여기가 계단을 제가 지금 장비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는데 아 어, 2층이라고 그냥 예 네, 말씀드릴게요 2층 쪽 다락방 이렇게 예 네, 침대가 지금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통 어 주무시는 거 같아요. 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되 네, 있습니다. 1층, 1.5층, 2층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원목 마감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깔끔한데 별도의 완벽한 방은 없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방은 없습니다. 방. 방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없어요. 네. 전체 공간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됐고요. 약간 특이하긴 한데 또 장점은 아까 그 지하라고 해야 될지 뭐 데크 밑에 쪽. 어, 넓은 창고가 구비가 되어 있다는 라 부분 이렇게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세컨하우스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나 친지 분들 오셔가지고 예,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혹시라도 1인 가구이신 분들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 나름 괜찮은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정말 2억대, 2억대에 이렇게 주말주택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입지와 주위 환경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주변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아 어, 이렇게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빌리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곳에 이제 개울도 있고, 어, 교통편도 의외로 좀 체감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에 어, 있으니까요. 어, 지금 최근에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어, 세컨 하우스 주말주택으로 어, 원하셨던 분들은 좀 문의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